안녕하세요. 서구여성의 한수영명사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수영장이나 여러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해 몸과 마음이 무거우시죠? 그래서 저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수영요법과 근력강화 운동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수영은 자유형, 배영, 평영, 접영 네 가지 영법이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자유형의 동작과 근력 운동을 헬스 강사님과 함께 배우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동작은 여러분들이 자유형으로 알고 계시는 크롤 영법의 팔 동작입니다. 입수, 뻗기, 접기, 되돌리기인데요. 이 팔 동작에서 쓰이는 근육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선생님? 아래로 접기에선 이 부분이 사용되고 위로 접기에선 삼두근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럼 이 이두근과 삼두근을 강화시킬 수 있는 간단한 운동을 알려주세요. 물병을 사용해서 하실 수 있는 이두근과 삼두근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병을 이용한 이두근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00ml 물병 한 쌍을 준비하시고 근력에 따라 물이나 모래를 가득 채우신 후 양손에 잡고 똑바로 서시겠습니다. 손바닥은 몸 앞을 향하게 하시고 팔꿈치 위쪽에 팔은 움직이지 않으신 상태에서 양팔을 구부려서 당기면서 15회에서 20회 반복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15회에서 20회 반복을 한 세트로 하시고 한 세트가 끝나신 후엔 30초에서 1분 정도 쉬신 후 3번에서 4번 정도 반복하시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팔꿈치에서 어깨까지의 팔을 몸통과 입직선이 되게 밀착시키신 후 움직이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물병을 이용한 삼두근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똑바로 서서 물병을 잡고 팔을 머리 위로 편 후 구부렸다 펴시거나 당체를 숙여 팔을 몸통 뒤로 펴서 구부렸다 펴는 동작을 10회에서 20회 반복하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물병 대신에 밴드나 덤벨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부상 방지를 위해서 운동 전 준비 운동과 운동 후 마무리 운동으로 스트레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서부여성회관 강사들이 준비한 영상 잘 보셨지요? 자유형의 팔 동작과 근력 운동을 배웠습니다. 더 이상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서부여성회관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